잠못 주무셨어요, 언니? 어? 한숨도? 아니, 잠깐 잤어요. 잠깐 잠깐? 네, 너무 설쳤어요. 왜 설쳤어? 좀 늦게 자기도 했고 또 아침에 어디 서둘러서 나오려고 그러면 또 이게 좀 잠을 잘 못 자게 되네요. 원래 그렇게 좀 예민하죠? 네. 어? 어? 원래 그렇게 예민하죠? 지금 많이 좋아진 건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언니 이 지금 대주님하고 네. 사이 괜찮아요. 네. 응? 근데 대주님이 우리 지금 기주님 네. 안땅 기주님 이렇게 좀 예민하고 좀 잔소리 이런 걸 좀 조금 꺼려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너 성격 정말 별로야. 좋지 않아라는 말 안 해요? 너무 예민하다고. 응? 응? 본인이 좀 선생님 기질이 좀 있어요. 어? 너무 예민해. 끊고 맺음이 너무 정확해. 근데 그게 때로는 나한테 그닥 좋지는 않아. 응? 지금 경제활동 하세요? 네. 어떤 일 하죠? 같이 해요, 신랑하고. 무슨 일? 인터넷. 사업, 네. 이런 물건 파는 거. 네네네. 근데 선생님 기질이 너무 많으시고 본인이, 예? 그 다음에 너무 예민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형국이야. 예? 조금 동글동글하시면 조금 더 나을 텐데, 근데다가 우리 태주님이 올해는 기운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참제 예? 들어왔다고. 예. 기운이 별로 좋지는 않아. 예? 그래서 근데다가 수가 높은 것보다는 조금 답답증이 조금 있을까. 한 올해, 차라리 올해가 힘들어요, 이 대주님은. 올해, 내년까지 갖고 나가는 삼재에 좀 남편분이 조금 마음을 조금 놓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시는 일에서 약간씩 좀 막힘도 있으셨고,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수월하게 좀 넘어가시는 구간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몇 년 되셨어, 그 사업 하신지? 지금 우리 5년이나요? 근데 힘드세요? 조금씩은 나아지고는 있는데 워낙에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작년에도 또 그러니까 뭐 매출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들어가는 그 비용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작년 같은 건 조금 많이 매출도 떨어지고 했으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야. 왜냐? 본인이 삼재가 끝났고 네, 그쵸. 또 신랑이 또 시작되고 근데 이게 비단 삼재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지 품목을 조금 확장시켜야 되고 조금 이렇게 루트를 조금 다르게 조금 판매해 보시는 거 어떤 물건 파세요? 자전거 용품 팔아요. 용품? 네. 좀 그게 조금 안 맞지 않으세요? 저는요? 아니요, 남편분. 남편은 원래 그쪽 일을 계속 오래 했던 사람이라 매장을 오래 하고 했었어서 근데 매장을 접고 이제 인터넷 조금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힘들어 보여, 자꾸. 그것만 하기에는 뭔가 부수적으로 뭐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 두뇌가. 그렇죠. 왜냐면 비수기가 이번엔 더 길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십몇 년 전, 한 10년 전? 요 정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또 붐, 한 13, 14년? 10년 전? 요때까지 되게 붐이었었던 거거든. 또 한 풀 조금 꺾였어요. 어? 아니에요? 맞아요. 한 10년 전? 10년? 14년? 13년? 요 정도 때는 엄청 붐이 일어났었거든. 근데 지금 한 5년 상간. 요때부터 이제 조금 내리막길에 조금 이제 들어섰거든요. 근데 아직도 매니아는 있어. 매니아는 있는데 전체 부품을 파시는지 아니면 이게 뭐라 그러지?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전문적인 있죠. 산악 자전거나 이런 매니아층이 하는 그런 부품을 일체 품목을 다 하는지 아니면 특수 이거를 하는지 여쭤봐. 아니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생활. 네. 생활. 네. 그거 말고 조금 좀 매니아층을 하려고 하면 워낙에 단가가 너무 세서 그게 자본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로는 이걸로는 조금 힘이 조금 드실 것 같아서 무언가 조금 창의적인 거를 조금 끼워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끼워 넣으셔서 하셔야지만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요 뭐 사이트 막 만들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그쪽 자전거 용품 쪽 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생활 네 그런 쪽으로 하긴 했는데 같이 거래하던 업체가 이제 망해가지고 쉽게 망해가지고 거래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뭐 매출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근데 엄마 내가 지금 보기에는 올해 내년이 정말 고비거든요. 응? 이거를 그만둘까? 남편분이 예? 계속 할까? 고민의 기로에 조금 놓이실 것 같아. 예? 그래서 올해 고비를 조금 잘 넘기시라 그래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무언가 조금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만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잡채인지를 해도 상관이 없고 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신랑이 잘 못 나요. 어? 왜냐하면 아는 게 이게 전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른 판로를 조금 다시 뚫으셔야 돼. 뭐 SNS로 광고를 좀 때린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블로그 작업을 해서 예? 이렇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거래처를 더 뚫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동차 부품 있잖아요. 응? 그것도 자동차 부품도 대리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 뭐 H 모터스라 그래. 그러면 H라고 하면 이제 그거 이제 어떤 거 현대 모터스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기에서 공업사로 이렇게 다 수주를 나가게끔 인터넷에 띄워놓고 전화 오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런 형식으로 가시던지 그러려고 많은 점포를 알아야 되고 개인으로도 택배를 보내셔야 되는 작업도 하셔야 되겠지. 그 작업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 뭔가 돌파구는 조금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지금 요 상태로 굴러가면 조금 올해 신호탄이 내년에 신호탄이 조금 오신다 그래. 그러시지 않으시려면 좀 기발한 조금 사업 구조가 지금 안 맞아요. 뭔가 두뇌 분이. 예? 그래서 이 짜증이 엄마한테 고스란히 온다. 안딴 기주한테. 이 스트레스가 나도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데 신랑과 같이 있기 때문에 신랑은 고통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그대로 온다. 나한테. 그럼 내 근심이 더 커져버리겠죠. 예? 그래서 신랑 보고 요거를 조금 상의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안양이요. 아, 요 지역에? 네네. 그래서 조금 근데 우리 엄마는 이런 데 안 다니셨어요? 어디? 기준님 이런 점집 같은데. 점집은 잘 안 다녔고요. 철학가는 한 뭐 뭐 토종 비결 보러 네, 몇 년에 한 번 가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제 건가? 알라. 올해 내년 한 4년 정도만, 네? 4년 정도만 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4년 정도만. 그 고비가 조금 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조금 요 하시는 일 쪽으로 좀 신호가 올해 내년에 조금 정확하게 들어오신다. 에? 그러셔. 응? 이 고비를 못 넘으시면 57, 58, 59에 다른 일을 접하거나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으셔. 네, 솔직히 매니아층이 확 있어버리면 이게 참 좋은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브레이크가 조금 좀 걸리신다 그래. 예? 궁금하신 것만. 건강은 괜찮을까요? 본인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 안딴 기준님은 기준님은 조금 염려스럽게 조심해야 된다. 예, 간이랑 간 쪽. 조금 조심하고 많이 좀 피곤해하시고 그 다음에 잠을 편히 못 주무세요. 잠을 잘 안 자요. 대주님이.
예? 늦게까지 잠을 안 자요.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걱정이 태산이라. 그리고 너 대주님도 같이 예민하시는데 몸집이 좀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도 이렇게 너무 피곤하는데 꼭 있잖아요. 이렇게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되게 막 몸이 착착 가라앉거든요. 근데 대주님이 지금 손방망이 있죠. 어? 이게 조금 이렇게 있는 느낌.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대주님 담배 안 태우세요? 태워요. 그치.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 예? 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이 쓰이면 이 담배를 계속 물고 계시거든. 많이 피신다는 얘기야, 그만큼. 응? 그래서, 엄마, 간, 폐. 응? 이해했죠? 건강검진 조금 한번 해보셔. 원래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토정비결을 봐도 뭐 건강 올해 또 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네. 뭐 삼재다 하면은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양반들의 그 신점에서는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무 이 그 무뚝뚝하게 점사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간, 폐, 담배비도 태우는데 걱정이 되면 그리고 잠을 안 자니까 누워서 차라리 좀 쉬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이래요. 아까 얼굴이 시커매져요. 다크가 이만큼 내려와요. 그래서 건강에 조금 그래서 사실은 이 대주님의 근심 걱정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사실 잡 체인지도 나쁘지는 않아. 뭐야? 잡 체인지. 그게 뭐예요? 일을 체인지하는 거. 아, 잡 체인지. 근데 그렇게 고집이 세셔서 안 하실 거야. 그거를 지금 뭐 뒤바꾸고 지금은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새 지금까지 새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다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내가 아까 말하잖아. 어? 본인 아이디어. 이걸 같이 조금 짜내 주라고. 남편은 그 머리가 지진이 나가지고 이 근심 걱정 때문에 요만한 거에 나를 세운다. 잠을 안 자. 이렇게 누워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어쩔 땐 불을 꺼놓고 있네. 응? 불빛만 살짝 새어나오는데 이렇게 혼자 앉아 계실 때가 좀 있다. 아닌데 혼자 불 다 켜놓고도 있는데. 어? 어쨌든 혼자 앉아 계시는 게 보인다고. 거실인지 어딘지. 생각에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대준이 건강은 조금 간 폐는 좀 지켜보세요. 네네. 대장이랑 또 궁금하신 거 혹시 투자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아, 뭐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 할 돈은 안 되니까. 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주식이나. 근데 엄마 주식이니까. 앞으로는 지금 해도 되는데요. 네. 신랑 앞으로는 안 돼요. 지금 기준님 앞으로는 넣으셔도 돼. 신랑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명의를 하더라도 네. 그 무조건 그 사람 이름으로는 안 돼요. 네, 안 돼요.